과천에서 안양으로 들어가는 8차선인데 가운데 중앙에 가로수를 심어놨죠. 은행나무 가로수. 들어서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황교 쪽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가로 직진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수원으로 빠지는 그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비산동, 광명 쪽으로, 시흥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죠. 아주 보이는 쪽이 이제 하기천 쪽이고요. 안양 중심부로 내려가는 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근래 많이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 앞에 전에는 그 벌판이었는데 이 편안한 건물이 들어서죠. 옆에 쪽으로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많이 번화가 됐습니다. 중심 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평촌 되게 되는 거죠. 하기천 대군운로수에서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실계천이죠. 전면 좌측으로 보이는 건물이 농업기반공사였는데 나주로 이사갔습니다.